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퓨 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모닝커피 좋아하세요? 아침에 좀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나죠. 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생각이 나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운동 시간을 먼저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과연 하나님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요? 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조금 뜨끔한데요. 저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네. 오늘 모실 분은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특기라고 합니다. 일명 기승전가. 네. 마지막은 늘 하나님 이야기로 끝난다고 하는데요. 난임으로 힘들었던 순간과 고된 육아 이야기까지 일러스트레이터 윤재희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 엄마 미스테이커 윤재희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네, 근데 활동명이? 미스테이커. 네. 이상하죠? 네. 네. 어떤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실수가 진짜 많거든요. 네. 저희 남편도 얘기하기를 나는 허당이지만 그대는 허당을 넘어서 황당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하는 중에도 그래도 없는 게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 실수하는 사람한테는 미스테이커가 아니라 미스띠고 테이커. 그것이 미스테이커인데 결혼할 걸 또 생각을 못하고 네. 미스라고 지은 게 또 실수인 것 같아요. 미세스테이커. 네, 그걸 바꿔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활달하시고 소탈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성격은 어떠세요? 성격은 조용해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되게 조용합니다. 아, 평소에요? 네네. 네, 굉장히 조용하고. 사교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네, 낯을 많이 가려요. 마음으로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가까이 다가가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낯을 가리신다니까 저희 둘하고 오늘 얘기하는 건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책을 먼저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네. 예. 이렇게 정사각형의 예, 아주 예쁜 책인데 네. 예. 보니까 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라고 써있네요. 네. 예. 어떤 책인가요? 예. 직접 지은이시잖아요. 네. 지은이.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만난 그 네.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에요. 네. 이제 아이 키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들을 그리고 썼어요. 아이 키울 때 진짜 주님 찾을 때가 많이 있죠. 네,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힘들 때에 더. 네, 네. 네. 살짝 안을 들여다 보니까 뭐 거절하신 것 감사. 네. 하나님도 고생이시겠다. 네. 제가 고생일 때 하나님도 저 키우시느라 고생이시겠다. 네. 일기 형식의 뭐 그런 네, 네, 맞아요. 예, 묵상들이 네, 들어 있는 거예요. 특별할 건 없고 소소하지만.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묶여져 있어요. 아, 예. 그럼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처음 이제 쓰게 되셨어요? 제가 그림 묵상을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보시고 네. 이렇게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연락주신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이미 그림 묵상으로 멋있게 하나님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사이에서 제가 특별할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출판사의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그림 묵상을 그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게 하는 그림 묵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셔야 한다. 그때 마음을 먹고 책을 쓰게 되었어요. 네, 제 엄마의 일상이 묵상된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더 많은 그 육아하시는 엄마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뭐 반응이 있어요? 네, 반응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많이 잘 찾고 하나님과 네. 교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육아를 하면서 이제 몸도 고되고 마음도 고되다 보니까 그걸 잊고 살았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지금도 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지
이걸 다시 깨닫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육아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틈에 언제 이렇게 그리고 글을 쓰셨는지. 애기 낮잠 잘 때랑 밤잠 재우고 새벽에.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애기가 잘 땐 저도 이미 체력이 고갈이 됐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힘도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셔서 그 책이 결국은 나오게 되었어요. 네. 아, 정말 그렇게 어려운 틈틈이 쪼개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딱 정말 내 눈앞에 있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솔직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진짜 글을 못 써요. 네? 솔직히 진짜. 학창 시절에도 글쓰기 수행 평가 같은 걸 하면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수가 평균 아니면 평균보다 살짝 아래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네네. 특히 또 뭐 그 제한 시간 내에 장문의 글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 글을 마무리를 못 줘요. 이미 제출한 친구들이 한 줄씩 불러줘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냥 낼 정도로 이렇게 글을 못 썼어요. 근데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런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일이 아닌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책을 보고 있으면은 책의 제목이 있고 밑에 이제 미스테이크 윤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끔은 이제 그 화이트로 좀 지우고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 저자를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책을 보면서. 네, 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글을 못 쓴다니 말이 안 돼. 그 진짜 못 써요. 저는 그때 주신 생각들 그냥 기록만 한 거예요. 네. 네. 정말 하나님이 저희한테 다 주신 재능이니까 다 주신 거예요. 네. 제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림도 너무 예. 심플하죠. 예. 사랑스러워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다정하고요. 느낌이 예예예. 아, 네. 예. 아주 심플하면서 가슴에 이렇게 착 와서 닿는 듯한 느낌. 네. 예. 네. 제목들이 너무 재밌고요.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느낌. 아,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쟁이. 아, 네. 이런 소제목도 있고. 예. 이 다음에 또 아이가 커서 이 책을 보면은 정말 그 이상의 큰 재산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내용은 모르지. 글씨를 모르니까 두 살이거든, 세 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르지만 나오는 그림들을 따라해요. 네. 몸으로. 아, 그림을 따라 이렇게 네네, 동작 같은 핫하고 있으면 자기도 하트 이러면서 단어는 조금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네.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싶어요. 저는 네. 지금 이 책이 나오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책이 나오는 데는 네.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워낙 없었어요. 집중할 시간이 책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거는 1년이 걸렸고 네. 반면에 이나가 이제 세상에 나올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7년, 8년인 것 같아요. 횟수로는 8년, 그냥 기간으로만 세면 한 7년 정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네. 과정들이 있었는지. 네. 저희는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 홍콩에 있는 한국 교회로 전도사하고 사모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네. 한국에는 이제 난임병원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난임병원들이 많지만 홍콩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진짜 극소수의 난임 병원들 많이 있고 거기서 시술을 받으려면 또 비용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난임 병원에 갈 생각은 미처 해보지를 못했어요. 네.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5년, 6년 되니까 그래도 한 번은 가서 검사 정도는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잠깐 한국으로 여름 휴가를 나오면서 제일 처음 스케줄로 난임병원을 잡았어요. 네.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검사 하나 받아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서 들은 결과가 당신 난자가 거의 남아있지가 않고 당장 다음 달에 폐경이 온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네. 너무 놀라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그 휴가차 나온 건 저는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홍콩을 다시 돌아가질 못했어요. 남편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다시 홍콩을 돌아가고 저는 남아서 혼자 이제 시험관 시술을 받는 거예요. 그럼 1차, 2차 받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고요. 당신이 임신이 되면 기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2차 이후에는 더 시험관 시술 받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마음도 없고 할 힘도 없었어요. 너무 낙심돼서. 네. 그러시네. 이렇게 가망이 없는 걸 내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내 비용을 드리고 노력을 들여서 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 난임병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일이 있고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임신이 된다면 그건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가망이 없지만 아직 시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 아직 폐경이 오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신께서 그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만둔다면 그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어차피 폐경 금방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더 해보자. 그래야 나중에도 후회가 없고 슬퍼도 덜 슬프다. 그러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힘을 내서 한 번 더 받았던 3차 시험관 시술에서 임신이 되었어요. 네. 어머나. 아니, 정말 완전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계셨는데. 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임신은. 너무 깜짝 놀라, 또 한 번 또 놀라셨겠네요. 네.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요.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 그 결과를 전화로 보통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1, 2차 때 해보니까 집에서 그 안 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3차 때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조금 덜 상처받을 계획. 네. 그래서 3차 때는 아예 큰 쇼핑몰에 갔어요. 엄마 그 결과가 나올 시간, 전화가 올 시간에.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번에도 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은 그 쇼핑몰에 있는 맛있는 초밥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아, 저는 쇼핑을 한다는 걸로. 아니요, 아니요. 그 초밥집에 가서 정신없이 드시다가 네. 거기 그 초밥집에 가서 임신이 되면 원래 날 음식 잘 조심스러워서 못 드시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아 그래도 임신이 안 된 덕에 내가 이 맛있는 초밥을 먹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네. 이 초밥을 먹네 하면서 그걸 놀아서 작게나마 위안을 삼아보려고 했는데 네. 임신이 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네. 그것도 너무 좋은 수치로. 그냥 계속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 쇼핑몰 한가운데서. 어머머머. 혼자 계셨어요? 엄마는 옆에 조금 떨어져 계시고 저는 한가운데서 계속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지나가시는데 그래도 기뻐요. 네. 그래서 임신 과정은 어떠셨어요? 그 좀 수월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임신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평탄한 그 임신의 길을 걷게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 네네. 너무 어렵게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임신 중에 받는 여러 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검사 결과 중에 저는 좋게 나온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나중에는 뭐, 네. 임신성 당뇨까지도 오고 뭐 하나 좋게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기형아 검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중에서도 고위험군 정말 상당한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희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이 되게 밝으신 분이셨는데 그때만큼은 굉장히 단호한 얼굴로 이거는 산모님 이거는 진짜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아봐야 하신다고 너무 강력하게 검사를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육모막 검사라는 것까지 제가 받게 되었거든요. 육모막을 떼가지고 염색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검사를 받고 검사 나면은 검사 자체가 또 아기한테 위험하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꼭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봤는데 그 검사 결과가 좀 2주 정도 뒤에 나와요. 네. 정말 피 말리는 2주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물론 다운 증후군이라고 할지라도 변하는 거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이일 테고 저희 부부도 이 아이를 여전히 사랑할 거고요. 변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 확진을 받기 전까지는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 2주가.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당일이 되었어요. 새벽에 한 2시, 3시쯤에 일어났어요. 다시 잠이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서. 네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럼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중으로 보여요. 매지가이처럼. 그럼 말씀을 귀로 들어봐야겠다 하고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찬양이 나오고 있는 기독교 방송에 채널을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듣고 있는데 찬양 사역자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몇 곡 해주시더니 갑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으로 나와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유모막 검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가 건강에 태어나서 너무 착한 아들도 잘 자라주고 있다. 근데 유모막 관증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 그걸 근데 그거를 딱 제 유모막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듣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우연이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시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해서 울었다면 그 날은 감사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감사해서 하루 종일 울고 그날 낮에 이제 염색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병원으로부터. 네. 참 산모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검사를 하라고 하시겠지만 아 정말 그 2주 동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 네. 네, 너무 네. 불안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셨겠네요. 네. 네. 그런 과정 남들은 한 번도 겪지 않는 과정을 두 번씩이나 겪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 2주 또 아이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태중에 있을 적에 예, 이상이 없나 해서 또 결과를 기다린 2주 네. 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네. 정말 하나님 뜻은 좋은 데만 있는 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디에나 네.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특히 사모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는 나님이 있으신 분을 만나게 되면은 저는 제일 같을 거예요. 아무리 처음 뵙는 분이라도 저는 그렇게 대하지를 못하고 제일처럼 대하게 되고 제일처럼 같이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경험치를 더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분들을 만나면 요새 너무 난임 네, 부림이 점점 많은데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만나면 뭔가 좀 대화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겪어보았으니까 네. 그 얘기만 딱 들어도 벌써 저 제가 겪었던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좀 아파요. 하나님 이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사실 저도 주변에 너무 부림 때문에 힘들어하던 후배들이 정말 같이 기도해서 아기를 갖게 된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네. 진짜 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맞아요. 선물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들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본 거는 잘 기억하고 겪고 경험한 거는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맞아요, 해주는데 맞아요. 맞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변에서 아기가 안 가져져요. 뭐 이런 의논을 하러 오면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당사자이시니까 네. 그런 과정이 있으시니까 아마 좋은 얘기도 엄청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네.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당장 아기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손수 마련해 주신 그 길이 나한테 최고고 그 이상이 없다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정말 죽을 듯 힘이 들더라도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감사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이제 지나면서 예, 하나님께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 더 많은 감성도 주시고 예, 지혜도 주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네. 엄마의 일상이 묵상이 되는 예, 그런 시간들을 쓰신 건데 네.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예. 저희 아기는 뭐 평소에도 너무 잘 우는 아기였지만 네. 잠이 오면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네. 심하게 울던 아기였어요. 네, 네.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격렬하게 울어요. 그런 아기여서 아기를 재울 때마다 제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제발 제발 이 아이가 잠이 들 때도 하나님의 평안을 아는 아기가 네. 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아기가 잠이 들면 살포시 아기 방에 내려놓고 저는 이제 아싸를 외치면서 그 방을 나서죠.
근데 어떤 날 또 이제 그렇게 아싸를 외치면서 나오는데 아싸를 외쳐요? 네, 이렇게 잠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홍콩에 살던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때 관광지 근처여서 네. 제가 밖에 나가면 저한테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 또 이제 저는 정성껏 알려드리죠. 그렇게 정성껏 알려드리고 나면은 보통은 많이들 고마워하세요. 그런데 간혹, 정말 간혹 아 그래 아까 거기 이러시면서 그냥 돌아서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급하시니까 네, 마음이 급하시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돌아서서 가시는 그냥 돌아서 가시는 그 뒷모습이 그걸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씁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아 길은 물어봐 놓고 길을 알려주니까 그냥 돌아서서 가시는 분들이나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해놓고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방을 나오는 내 모습이나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네. 하나님도 지금 뒤에서 나를 이렇게 씁쓸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는 무슨 아싸? 이제부터 감사를 외치면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래서 아이가 자면 감사. 네, 감사. 이러면. 그러네요. 아, 그런 게 다 책에 내용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예.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엄마들의 노고와 그 염려와 수고와 뭐 이런 거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이 책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제가 고생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제 네. 계속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고생하는 저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네.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울고 불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런 나 키우시느라 하나님도 되게 고생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그래도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너무 몸이 힘들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가정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천식이 심했었거든요. 천식이 심해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병원에 자주 입원했던 기억 그리고 제 옆에 항상 초록색 산소통이 있었던 기억 그 기억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런 사정을 아시고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셨는데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네. 집에서 네.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뭐 성경 동화책이라던가 키티 가방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희 엄마한테 소개해 주신 덕분에 엄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게 되셨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저하고 제 동생을 데리고 철야 예배도 나가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저희는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희 세 명이 다 금요일에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누가 데리러 넣어야 되겠어요? 아빠. 네. 아빠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느 날 너무 궁금해지시는 거예요. 교회가 대체 뭔데? 교회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또 들어와 보셨던 게 예수님을 믿게 되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온 가정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그 천식은?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한번 체크 받아본 적 있는데 네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기 때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저학년 때만? 네. 그렇군요. 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축복받으셨네요. 그죠? 네. 다들 기도 제목이잖아요. 가장 힘든 때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네. 경험상으로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까지 되신 거네요? 네네네. 네, 네. 그냥 네. 마음이 그렇게 왔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조금 그림은 그릴 수 있으니까 좀 문화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네네. 네. 오늘 그 우리 작가님의 예. 모든 그 귀결은 기승전 하나님, 네, 예, 기승전 갓 이렇게 된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 다 하나님 은혜야. 네 맞아요. 예, 뭐 맛있어도 하나님 은혜야. 네 맞아요. 예, 정말 옷을 사소한 하나, 것도. 뭐 네. 얻어 입은 하나님 은혜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습관, 어떤 훈련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훈련을 하세요? 이런 훈련? 훈련은 아니고 제가 네. 이게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좀 더 멋진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취업의 문이라는 게 네. 쉽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밤늦게까지 뭔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어떤 그림 묵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네. 그 그림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 주인공이신 김내몽 작가님이 나오시는데 너무 편안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인상적이다 못해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우선 교회에 가야 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뭐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정말 친근한 분이신 거예요. 그때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네, 맞아요. 예.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하루 24시간인데 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잠깐 잠깐씩 만나는 게 아닌가. 그죠? 네.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좀 손잡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잠깐 잠깐씩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예. 잊고 있다가 네네. 옆에 늘 계시는데 네, 전혀 맞아요. 인식하지 못하다가 네, 아쉬울 때만 찾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을 때만. 말이에요. 네. 네. 원래 그분 전공은 신학을 네, 하셨고 신학이에요. 네, 그림을 전공하진 않으셨어요. 네네.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때인데요. 아니 공부를 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면 그 길이 막히고 좀 취업을 해볼까 하면 또 그 길이 탁 막히고 가려는 길마다 탁탁 막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네. 사람이 노력을 하면 좀 노력이 좀 결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도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면역력이 낮아지더라고요. 네. 또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왜 피부병까지 와가지고 계속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고 막 고름이 잡히고 너무 간지러워서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자야 겨우 잠을 자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간지러워. 피부병 때문에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또 뭔가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얼굴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진짜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가 걸어서 한 15분 가고 또 버스를 타고 한 30분 이상을 가야 되는데 매일 그 길을 새벽 예배를 혼자서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제 안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나중에는 넘쳐요. 이 은혜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야겠다. 다른 분들 저처럼 힘드신 분들 분명히 어딘가에는 계실 텐데 이걸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작은 달란트로 그림을 그려서 올리기 시작했던 게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네. 가장 힘든 때 제 미래를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책이 첫 책이 아니어야 되는 거네요. 그 전에 예. 그 전에는 이제 연재를 했었어요. 다른 큐티집에. 네. 그리고 이번 책은 처음이고요. 네. 청년들이 또 굉장히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엄마가 아니어도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에요. 네네. 네. 네. 이런 일러스트 작품들 네. 보면 이 책에도 지금 한 뭐 100여 개 이상 네,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꽤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정도? 네. 네. 이렇게 그림이 탄생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될 텐데 저도 사실 좀 그림 그려서 이렇게 작품집을 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네, 있는데 네. 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예,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그림들이 되게 심플해가지고요.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 그리기 전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얻는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나 메시지를 주시면 네. 우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그림을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글을 써야 다른 분들한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까요를 대내 기도를 해요. 그림 한 편을 그리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다고 치면은 그 시간이 한 6일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건 하루 정도 오래 기도하고 빠르게 그리는 그림들이에요. 사실 그게 또 중요하네요. 뭔가
생각하는 게 정말 뭔가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네. 네. 아이디어는 저한테도 나오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6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도 애를 쓰는데 어떤 주는 또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 안 그려요. 안 주시면 안 주시면 못 그려요. 안 주시면 안 그려요. 네. 네. 정말 오문현답이네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네. 아. 하나님 아이디어를 안 주시면 저는 못 그립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네. 그런 적이 많이 있나요? 아니 근데 마지막이라도 꼭 주세요. 특히나 연재를 할 때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꼭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리면 안 그릴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이라도 꼭 주세요. 네 맞아요. 구하는 걸 꼭 주시는 주님이신데요. 네. 그 지금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네.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남편은 제가 이제 대학원 신대원을 또 갔어요. 나중에 네. 신대원에서 조교 생활을 하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주신 장 진짜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네. 처음 연애할 때도 그냥 저는 그냥 여쭤보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네. 제 자신을 못 믿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짝인지 아니면 제 마음인지 그죠? 그걸 계속 여쭤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 주신 짝이라면은 이 만남이 더 발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 아니라면은 서로 최대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혜롭게 헤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를 날마다 밤에 기도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결혼이 막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초고속으로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저 성탄절 때부터 교회제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갑자기 대화하다가 어떻게 그냥 부모님을 서로 소개시켜준다는 게 이게 구정설에 이게 상견례가 되어버렸어요. 네. 거기서 부모님들끼리 날짜를 좀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날짜도 빨리 정해져가지고 5월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저희도 막 놀래가지고. 12월 말에 만나셔서 예. 5월에 결혼을. 5월에. 야, 그럼 반년도 채 되기 전에. 네, 교제를 그만두지 못했어요. 야, 연애하셨네, 진짜. 네. 와. 근데 후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지금 그 이 육아 뭐 아기를 임신할 때부터 출산해서 키울 때까지 남편이 제일 많이 의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서운하기도 많이 서운하고 양면이 있죠. 네, 네. 그럴 텐데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또 딸한테 네. 네, 맞아요. 이날 영상 편지를 좀 부탁드릴까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부족하죠. 그렇지만 매일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진짜 1 나노만큼이라도 나아지는 엄마와 또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이나한테는 따로 뭐 말씀해 주실 거 없어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한다니 사람이 되어라. 네. 말썽을 많이 피워서. 네. 아, 이나가요? 네. 네. 근데 귀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요. 어떤 딸이에요? 네. 말썽꾸러기예요. 장난꾸러기고. 네. 씩씩하군가 봐요. 네. 네. 아주 까불이죠. 그렇게 울더니 이제는 24시간 뛰어다녀요. 에너지가 많아요. 네, 너무 넘쳐나. 저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이가 에너지가 넘쳐나는 바람에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아이는 왜 천하장사도 그 당할 수가 없는 네. 에너지잖아요. 팔팔 뛰어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아들 같은 딸이군요. 네, 맞아요. 예. 지금까지 뭐 아직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육아하면서 가장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랄까요? 네, 그런 가장 감사한, 뭐 가장 깨달은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함께 좀 나눠주세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네, 주님과 제일 깊이 교제했다. 네, 맞아요. 네네네. 그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덕에 하나님 네.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네, 그게 더 제일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아이 키우면서 친정 엄마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또 더 알게 되기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버지시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기승전 친정 엄마. 이게 아니고 예. 기승전 갓. 네. 하나님 갓 네. 이렇게 네. 가시는 우리 멋진 작가님인데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림을 그리고 또 네.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오래오래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 네. 잠깐 할머니가 돼서 이 그림을, 이 사랑스러운 그림을 그리신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요. 예, 또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제목이 가슴에 담깁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 네. 예. 과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또 겪으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예전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정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만 더 주님 마음을 크게 더 감사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